미션. 드디어 쇼케이스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왔다. 멋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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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백스테이지야 바로? 와, 진짜 크다. 이게 무대, 이게 무대야? 너무 큰데? 어, 무대 진짜 크다. 야, 엄청 큰데? 와, 아, 진짜 무대 진짜 다 오시나요? 국민 시작했다. 우리 형 센터 한번 서보자. 공연장에 도착한 멤버들은 생각보다 큰 관객석에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완전 흥분. 진짜 크게. 저 끝나면 또 나도 그때부터 돌아가요. 네. 그때 세븐틴을 위해 쇼케이스 MC를 자처한 유이가 도착했습니다. 적은 관객이더라도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멤버들은 언제나 그랬듯 최선을 다해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한편 공연장 밖에는 전국에서 모인 팬들이 이른 시간부터 세븐틴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창이요. 새벽 6시 반차 타고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학교 선배님들 공연이라고 해서 듣고 왔어요. 조승관 선배님 응원합니다. 2-3년 정도 제가 기다렸거든요. 이번에 데뷔한다고 그래서 진짜 저 완전 감동만 해가지고. 오늘 쇼케이스 성공하고 항상 응원할게요. 드디어 관객 입장이 시작되고 객석이 하나둘씩 채워집니다. 오늘 미션의 성공을 가를 1,000명의 관객이 왔을까요? 그리고 세븐틴은 단독 생방송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